되고, 특히 이제 밀교 여러분들 뜸모도 하고 환신을 만들고 진짜 성불까지 바라본 사람들은 백자진을 시작해야 되겠죠. 오체투지하고 그걸 이렇게 시작하면서 카운트를 이제 하시란 말이에요. 카운트. 그래야 딱딱 끝나고 이제 우리 저기 덕공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양 만다라 들어갔다고 내가 자료도 다 줬어요. 공양 만다라. 복덕자랑을 쌓는 방법이니 복덕자랑.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고 하는 건 복덕을 안 쌓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좀안 풀립니다. 뭐 돈이 좀 없습니다. 힘듭니다. 복덕자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덕자랑을 쌓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밀교에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공양 만다라 10만 번만 하면 돼. 10만 번. 공양 만다라. 공양 만다라 10만 번만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저것 또한 100일도 안 걸릴까 아마? 오체투지도 지금 108일밖에 안 걸렸는데 100일 정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삼아승지급에 수행을 해야 쌓을 수 있는 복덕자랑을 이렇게 100일 정도 안에 다 쌓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밀교 수행이 방편 수행이라 방편교라고 그래요. 수승한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덕자랑을 이제 쌓아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현실을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모든 게. 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체투지도 안 맞췄는데 어떻게 복덕, 저희 공덕자랑 공양만자로 들어가는 게 차제가 있는 수행 차제가.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걸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겨. 오체투지 하다 보면 중맥을 열어주는 수행이란 오체투지가. 몸도 바뀌고 에너지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루 요가 모두 부처님의 이제 가피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구루 요가 그게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4개 기둥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뜸모 수행도 하고 칼라 차크라 수행도 할수 있고 진짜 그 한신 만든 수행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기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겠죠? 앞선에 소개 한번 안 해줬나요? 라 로짜와 얘기했잖아요. 라 로짜와. 밀교 수행을 하게 되면 특수공능이 나온다겠죠, 여러분들. 변신술이지, 변신술.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미타빌로도 바뀔 수 있고, 또 분노전으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신이 되고 환신 변신이 된다 변신 이런 변신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터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티벳에서 그게 역경사에 보면 다 나와 역경사에. 그래서 이게 기초 보리심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게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법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로짜와는 누구라고 했어? 로짜와 이건 역경승이라 역경승. 경전을 번역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로짜와가 많이 있죠. 경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세기부터 12세기에 이게 이제 인도 후기 불교라겠죠. 인도. 이게 그 마하무드라 수행법이라고 했어요. 마하무드라. 이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몇 분이 있다고 했어요? 마하시다가 되신 분이? 84번. 뭐, 밀라레파, 뭐, 띨로파, 나로파. 엄청난 많은 그 여성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깨달은 분 중에서. 이 법을 가지고 실제 깨달은 분들이에요. 84분. 환신을 성취한 사람을 말해. 삼신은. 이게 우리나라에 그 소개도 안돼 있잖아, 이게. 그렇죠. 이거 한번 인터넷에 이제 공부해 보시라고. 84번에 마하시다를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영어로. 엄청난 자료가 많이 나온다. 책자도 막 번역돼 있어요. 미국어로 영어로도 번역돼 있고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런 수행법, 뭐 칼라 차크라라든가 뭐 비밀 지폐 타트라, 뭐 이런 각종 마하무드라 수행법을 번역한 사람들을 역경승이라고 번역.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인문들이 수행을 같이 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의존하는 사람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이 경전을 번역한 사람도 의존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로짜와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로짜와가.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로짜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그런데 이제 이 번역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수행이 좀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수행이 체계적으로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 번역만. 그럼 기술만 익히는 거야. 기술만 있다 보니까 기초가 이제 문제가 있어. 보리심이 안돼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다툼이 한 거야. 노짜와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좀 이제 싸운 거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니까. 노짜와들끼리. 그중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쌍까르 노짜와, 쌍까르. 이걸 라 노짜와가 유명한 사람이라겠지, 이번은. 쌍까르 노짜와. 이분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쌍까르 로짜와가 이제 그 당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로짜 역경사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수행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이 라로짜와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일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분이 저주도 영향을 미친 엄청나게 저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라로짜와가 이분 아주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란 말이지. 겸손해가지고, 황금 보화를 들고 이분을 찾아가. 저주 좀 멈춰달라. 그러니까, 라로짜와께서 그를 찾아가 황금 한 양을 올린 뒤, 주술을 행하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고 말하길, 라로짜와, 그대는 후생의 구경거리로 신속하게 보내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예, 그냥 퇴짜를 놓은 거야. 황금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라로짜와. 이분이 이제 분노를 일으켰겠죠. 이렇게까지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리고 황금까지 같이 바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저주를 내리니까 이분이 분노전으로 바뀌겠죠? 이분이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황금 바친 거 아니죠? 좋은 게 좋다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싸울 때도.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 확대시킨 걸 예방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가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는 것이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더 잘났다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롤자국께서 이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이 또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쌍까르 로짜와 제자 비사문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비사문천이라는 사람에게 여기 없애버려라 라로짜와를 1천만 명이 야차 그러니까 야차라는 뭐예요? 야차 뭐 이런 그 훈령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그 하도록 마귀 네? 이런 흑마술을 할수 있는 훈령들을 이 야차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공격을 시켰다고. 이분이 쌍카르 로짜와가. 근데 라짜와가 이제 이분은 수행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호신윤을 닦았다. 호신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수행법을 호신윤이라고 하겠죠. 공격의 틈을 얻지 못하고 이 호신술을 써버리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사문천이 쌍카르 로짜에게 이제 말했단 말이죠. 지존이시여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깥은 불덩어리의 휘장에 싸여 있고 안에는 금강의 장병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신마을을 쓴 거죠. 자기 불덩어리로 그냥 휘장을 쏴버린 거죠. 또 금강의 장벽을 둘러싸버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할 수 없잖아. 보통 분이 아니죠. 이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 라짜워가 이제 진짜 화가 났겠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제 직제 금강 포의 불이라고 했어요. 금강 포의 불. 이 분노전 중에서 가장 힘센 분노전이 금강 포의 불이라고 해요. 금강 포의 불로 이렇게 불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변신술에 있었으니까.
근데 쌍카르도 이제 한번 공격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처럼 커다란 금강수 몸으로 변신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분은 금강포의 물불로 이렇게 변신을 했어. 변신을 해가지고 날카로운 뿔로 그 몸을 들이받자 생명의 타착을 직격했다. 이에 쌍카르 로짜와가 자기 초소로 이제 패배라고 돌아갔죠. 돌아간 뒤 나는 비밀주에게 위력을 얻음으로써 과거에는 누가 와도 나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허물이 생겼다. 금강포의 물한테 당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말한 뒤 7일이 지나서 악성 종양이 발생해서 죽었다. 그를 문수정토로 천도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두 번째 지금 역경사를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밀법을 제대로 터득하고 자꾸 관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본전불로 자꾸 변화시키고 이런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특수공명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해치면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진짜 그 보리심을 갖추지 않고 공덕자람도 쌓지 않고 이런 분들이 밀법을 갖게 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밀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걸 나는 법을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건 들으라는 가르침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진짜 법은 안 가르치, 진짜 법은 스승이 제자에게 구두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구두로 받아가잖아. 진짜 수행법은. 그러니까 현교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뭐 몇천 년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견성까지는 갈수 있으나 이런 특수공론이라든가 부처가 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건 티교의 역경사는 뭐 그대로 사실이 기록되는 거야. 역사가. 그래서 이 밀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례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아시다시피 밀교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이런 로짜와들도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부처는 못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침을 당하고 뭐 이런 인과를 쌓게 되는데 부처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